환단국이 첫 문장을 보면은 자 보죠. 오환건국이 최고라. 삼국유사에서는 석유환국, 옛적의 환국이 있었다. 지금 이 인류 원형문화의 역사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첫 문장이 오환건국이 최고라. 우리 환이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.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분석해서 보면은 앞에 두 글자가 문장 안에 문장이 또 있는 거예요. 우리는 환이다. 이것은 다섯 오자에다가 이구자를 썼어.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오라고 해도 되고 또는 나 오라고 해도 되는데 나는 환이다. 너도 환이다. 우리 모두 70억 인류는 환이다 이거야. 우리는 살아있는 우주 광명 자체라는 거야. 나는 언제나 이것을 강조합니다. 언제 어디서나 이보다 더 위대한 인간 존엄 사상은 없다 이거야. 단 한 글자로서 동서 모든 종교, 동서의 모든 사상 그 최종 결론보다도 더 간결하고 위대하고 영원한 주제 인간은 이 우주 광명 자체다. 인간이 살아있는 신 자체라는 거야.